오늘은 장성댐에서 광주 홍산유원지, 광산구에 위치한 홍산유원지까지 라이딩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통 안에서 갈만한 항상 댐인데 야구장도 있고 좋네. 크다 그래도. 잠깐 앞으로 갈게. 여기부터 또 쭉 장성 댐이고. 자 이제 가자 진짜로 갑시다. 아 이제 가고 있어요. 내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지금. 아, 여기 자전거 길로 정비가 되면 참 이쁘겠다. 길이 참 이뻐. 조용하고 이쁘고. 저렇게 MTB가 아니면 힘들어 이런 길은. 빵꾸 위험도 크고. 위험해. No God, please no. 길이 참 이쁘다. 여기가 담양보다 더 이쁜 것 같아. 담양은 이미 스포일 돼버렸고 관광지로. 여기는 관광지가 아닌데도 뭐랄까 좀 이쁜 맛이 남아 있어. 이쁜 맛이 남아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 괜찮아.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좀 야영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야영하셔도 돼요. 저쪽 건너편에서. 예. 뭐 수자원 공사 뭐 그런 거 문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텐트 가져와서 한번 야영하면서. 예. 사진 좀 찍으려고요. 야영해도 된대 여기서. 이거. 아 저런 거 밟으면 안 된다니까. 찢어져. 위험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장성댐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를 따라 그 황룡강 줄기가 되는 건가 이게? 황룡강이라고 할게요. 여기 뭐 간판도 황룡강이라고 저기 좀 조금해서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황룡강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야, 이 지류 정도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이게 진짜 메인스트림일 수도 있고. 황룡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성댐에서 송광유원지인가? 거길 거쳐서 호남대학교를 거쳐서 공항 근처로 해서 이제 광주천으로. 재밌네. 담양보다는 좀 더. 담양은 그냥 뭐 약간 허허벌판 느낌이라면 여기는 꽃길인데 완전히. 나무인데 꽃은 아닌데 꽃처럼 보였고 특이한 품종이네. 노란 건 진짜 꽃이고 진한 노란색은 꽃이고 이거는 민들레인가 뭐지? 건너편에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건너편이 길이 없네.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 잘 찾아왔네. 찾아오기는. 지금 살짝 배가 고프거든요. 장성을 가서 아점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침 겸 점심 짬뽕 같은 거 한 그릇 먹고 좀 쉬다가 출발을 할게요. 이 구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장성까지 지금 뒷바퀴 느낌이 살짝 바람이 없는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아 이거 좀 안 좋은 느낌인데. 저녁에 거칠게 좀 몰았더니 이 벨로우군을 아직 놓아주질 못했어요. 맞는 매물이 당근마켓에 없더라고. 그래서 아직 벨로우 미니 벨로우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여기서 어떻게 가나? 넘어가고 싶긴 한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까 그 다리 건너가는 게 맞았어. 괜히 돌아온 거야 지금. 아이 남자 다리로 넘어갔으면 됐는데. 근데 넘어왔어도 헷갈렸겠다. 그냥 강길 따라 쭉 가는 거 맞는데 여길 넘어왔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저기 어디가 아파트들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정상인 것 같고. 저기서 점심을 먹고 점심인지 아침 겸 점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해결을 보고. 오늘 총 거리는 아마 한 30-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찍어놓은 거는 32km인데 광주까지의 거리를 포함을 안 시켜놔서 원래는 지금 광주까지 갈 거야. My final destination은 전남 내셔널 유니버시티 전남대학교 후문쯤이 될 거예요. 거긴데 거기까지는 한 40km 될 거고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놓은 건 30km. 왜 그렇게 했냐면
전남대학교로 내비를 검색을 하면 다른 길을 알게 돼요. 내가 오늘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저기 내륙 쪽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첨단 그 청계천 길 같은 데로. 거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볼 거고 오늘은 그 길보다 송광 유원진과 송화 유원진 이 황룡강 줄기가 영산강까지 이어져요. 거기를 가려고 그래. 이제 봐서 중간에 끊고 광주 송정역 거기까지 간다.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거고 아 이거 괜찮다 싶으면 계속 가는 거고 내가 지금 황룡강 줄기에요. 아까 장성댐에서 나오는 황룡강 길. 지금 딱 6월 초순인데 모내기가 한창이야 지금. 예, 가을에 수확하시겠지? 이렇게 가을에 수확하실 것 같아서 낚시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주말이라 오늘 일요일이라 이 근처에 장성에도 뭐 공장들이 있으니까 휴일이니까 낚시하러 가나봐 낚시하러 주말에 오락거리지? 저가 이런 미니벨로는 항상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 지금 가면서 계속 느껴지니까 그러지. 아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풍경 이야기하고 아 이거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만 할 텐데 자꾸 이게 신경 쓰이니까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 주제가. 아 놀겠다. 왜 이러지? 불안해서 언제 빵꾸 날지 모르니까 장성 가서 밥을 먹고 자전거 포가 있으면 좀 바람 좀 넣고 이어분으로 스페어로 그 타이어를 MTB 구하기 전에 이거라도 계속 운영하려고 검색을 했어요. 타이어가 있나 튜브가 있나. 타이어는 있는데 튜브가 제일 중요한 튜브가 없더라고. 그 20인치 1.75 왜 없는 거지? 비싼 거는 있어요. 막 뭐 그 S로 시작하는 사에 너무 싸구려는 뭐 있긴 한데 중국 거 천 얼마짜리 그런 건 불안해서 못 사겠고 그래도 보급형 튜브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품절이라고 떠 있더라고. 품절이라고. 그래서 못 구했어. 어차피 오더를 해봐야 금방 오지는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찌 될까. 그렇다고요. 장성 인근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막 아파트들도 보이고 여기 지금 고속도로인데 거의 다 왔어 지금. 거의 다 왔고 그냥 봐서 길 빠져나가서 그냥 장성역 근처에 뭐 장성 반점이라고 있더라고. 오늘 거기서 한번 먹어보게. 거기도 맛있겠지 뭐 시골이니까. 자, 장성 황룡강 왔어요. 아니 저번 가을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는 꽃이 만발해가지고 다 노란색, 주황색 뭐 그런 꽃들인데 지금도 꽃이 피었어. 여름철 꽃들은 다양한 게 많이 피었네.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쁘다. 이게 뭐지? 데이지인가? 이게 무슨 꽃이더라? 사진가 분들도 계시고 올라갈까? 올라가자. 계란빵도 있어. 황룡강 주차장인데 캠핑이 가능한가 봐. 카라반이구나. 캠핑이 아니라 카라반 갖고 와서 하는데 캠핑을 해도 되나? 이게 뭐 우려인가? 끌봐야 되겠다. 무거워서 가서 정비를 좀 하고 밥을 좀 먹고 구름다리 하나 있잖아 거기로 가자. 구름다리래 굴다리. 기차 지나가는 길 밑으로 뚫린 길.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주말이라. 오 밑에 길이 이쁘긴 해요. 근데 지금 배고파서 장성 들어가서 밥을 먹고 다시 나오자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기찻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죠. 건너편으로. 예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 기억나. 혹시 몰라서 여쭤봤어. 그 황룡강 꽃축제 할 때는 차들도 많고 그때하고 느낌이 달라서 혹시나 아닌가 했어. 여기인데 장성에 오면 장성역으로 와봐야죠. 콜라 뮤지엄. 이렇게 하는 엘로우스키 장성 열차를 개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먹어야지. 이쪽에서 오는 게 또 있네. 이렇게 짬뽕 한 그릇 먹게. 밥 먹으러 왔어요. 자 밥을 먹었고요. 점심을 짬뽕으로 먹었어요. 음료수를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 목이 메일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삽시다. 다시 황룡강 길로 가고 있어. 그래. 본격적인 라이딩 시작될 거야.